속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미있는 요술에 두 개의 레시피가 나와있는데요. 가사역 1500년대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글자가 많죠. 이거는 별도로 큰 태블릿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1번부터 14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이 술은 정월에만 담그고 나머지 달에는 술을 빚지 않는다. 이 술은 반드시 밤에 담가야 하고 낮에 담가서는 안 된다. 이런 철칙이 있네요. 항아리 시옷 통이 술 주걱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. 속미조 조속미주법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번부터 8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보면 급히 쓰지 않을 때는 당분간 그대로 봉해두고 4월에서 5월에 걸은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